우주 탐사 연구개발 센터를 둘러싼 사천 씨와 카이의 갈등이 사천 씨의 유감 표명으로 일단락됐죠. 하지만 언제든 이번과 같은 갈등이 재발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탐사연구개발센터가 진주에 유치된다는 소식에 카이와 업무 협조 중단을 선언했던 사천 씨. 이어 카이도 본사 이전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냉랭했던 두 기관의 팽팽한 기싸움은 사천 씨가 업무 협조 중단을 선언한 지 열흘 만에 깨졌습니다. 사천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의 불협화음을 사과하고 카이와 동반 성장하겠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천 씨의 이런 변화에는 우주탐사연구개발센터의 진주 유치가 무산됐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천 씨와 카이의 갈등이 불거지자 미래부가 우주탐사연구개발센터 사업 추진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우주탐사연구개발센터는 현재 대전에 위치한 항공우주연구원의 분원 개념으로 항공산업의 메카를 지향하는 경남으로서는 반드시 유치해야 할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이번 갈등으로 경남 유치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한 우주탐사연구개발센터 추진이 재개된다면 언제든 이번과 같은 갈등이 다시 촉발될 수 있습니다. 진주나 사천이 공동으로 국가산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우주탐사 R&D 센터처럼 우리 경남의 그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반을 좀 유치한다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미래 먹거리인 항공우주산업, 경남이라는 큰 틀에서 지자체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